토너먼트 진출을 위한 벼랑 끝 승부가 펼쳐집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일반부 3조 서울시청과 경주한수원, 경주한수원과 서울시청의 조별리에서 마지막 경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류지수 골키퍼, 목승현, 심서연, 장윤서, 정현경, 김소희, 한채린, 이수빈, 백도혜, 박은선, 유영아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총 11명의 선수가 서울시청의 선수로 낙점이 됐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11명도 소개를 해드리죠.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혜린 골키퍼, 김진희, 이세진, 이은지, 김혜영, 아스나, 김인지, 손윤희, 김상은, 강유미, 강태경 선수가 오늘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박세진 주심, 안성배 1부심, 황보진현 2부심, 김중동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의 경주한수원, 오른쪽 남색 유니폼의 서울시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갑니다. 그대로 먼 거리 때립니다. 잡아내고 있는 류지수 골키퍼.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은 경주한수원의 김상은 선수가 기록합니다.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고요. 끌어내고 있는 김혜영 태클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왼쪽 공간 넣어줍니다. 그대로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살짝 빗맞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한번 떠올라 봤던 강태경 선수인데요. 심서현 선수 앞쪽 왼쪽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김인지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김상은의 헤더. 네 골을 넣었거든요. 과연 이번 대회 역시 그 부분을 살려갈 수 있을지. 박은선입니다. 박은선 올려줍니다. 벗어납니다. 유영아의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서울시청의 두 명의 큰언니 박은선과 유영아 선수의 합작품이었는데 벗어나고 마는군요. 심서연의 처리. 아스나 짧게 연결. 손윤희 그대로 또 한 번 갑니다. 허허! 역시나 최종 보스 2탄입니다. 묵직하게 한 방을 보여줬던 손윤희, 그리고 이 공을 막아냈던 류지수 골키퍼. 아, 그리고 선방을 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앞쪽으로 서울시청의 공을 따냈습니다. 김소희 돌파. 김소희 갑니다. 김소희 오른쪽으로 원터치 돌려줍니다. 이번에도 김진희가 막아냅니다. 그리고 코너킥 결정적인 기회. 아, 정말 근데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김소희 그리고 유영아를 거쳐서 이수빈까지. 하지만 김진희가 먼저 다가와서 처리합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청도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끊어냅니다. 태클. 자, 지금 좋은 터치가 나왔어요. 유영아입니다. 유영아 갑니다. 유영아 슛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본인의 플레이로 득점을 기록하는 서울시청의 유영아 선수입니다. 아, 지금 유영아 선수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벗겨냈습니다. 서울시청의 선제 득점 이 장면이거든요. 이세진을 완벽하게 벗겨내는 장면.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 이 선수가 바로 서울시청의 유영아 선수입니다. 결국에는 이 박은선 선수의 이 움직임 속에서
유영하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게 됐고요. 서울시청의 큰언니 두 명이 함께 좋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역습 기회에 서울시청 한채린이 뛰어갑니다. 빨라요 한채린. 반대편에 유영하가 같이 뛰는데요. 한채린이 계속 갑니다. 한채린 꺾어서 갑니다. 한채린 몸싸움 이겨냈고 한채린 벗어납니다. 한채린 선수의 엄청난 질주. 도대체 몇 미터를 뛰어간 건가요? 여기에서 이세진을 완벽하게 벗겨냈고 뒤에 있는 김인지까지 몸통박치기로 이겨냅니다. 손윤이 때립니다. 오히려 손윤이 선수가 니어포스트를 공략하면서 기회를 결과로 만들어보려고 했었던 손윤이 살짝 벗어났습니다. 오늘 이 손윤희 선수의 오른발 감각이 좋거든요. 강유미, 김진희, 김진희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감아줍니다. 날카로워요.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득점을 기록하는 손윤희 선수입니다. 자, 정말 김진희의 완벽한 크로스. 히히 시스터스가 이 공격을 마무리 짓습니다. 김진희의 크로스, 손윤희의 완벽한 다이빙 헤더. 스코어는 1대1 동점입니다. 계속해서 발로 예열을 가했던 손윤희 선수가 머리로 성공을 시킵니다. 강유미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주고 움직입니다. 강유미 슛! 정면입니다. 강유미와 아스나의 환상적인 2대1 패스. 자, 완벽하게 허물었던 이 두 명의 선수인데 슈팅이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넘어져 있던 시간, 그리고 김진희 선수가 부상을 입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더 주어지고 있고요. 태클 가운데로 동료 맞았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일반부 3조 마지막 경기 서울시청과 경주한수원의 전반전은 한 점씩 주고받으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영하 선수의 엄청난 터치와 함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경주한 2위로 올라가게 되고 경주한수원은 떨어지게 되는데 경주한수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점을 더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가야 다음 토너먼트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가운데로 서지현도 들어왔네요.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날카로워요. 뒤쪽에서 슈팅 들어갑니다. 상구스 김상은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1 경주한손이 앞서갑니다. 김상은의 앞서가는 득점. 시작하자마자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 속에서 김상은이 득점으로 연결 짓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채린 여의치 않습니다. 한채린의 슈팅. 각도가 없었습니다만 슈팅까지 이어갔던 한채린. 뚝 떨어지는 공이었는데 전반전에 한채린 선수가 정말 엄청난 거리를 질주한 뒤에 오른쪽에는 김진희가 있습니다. 김진희 그대로 때립니다.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김진희 선수입니다. 자, 김진희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하려고 했었다가 그대로 중거리 슛을 가져갔습니다. 오른쪽으로 현슬기 빠른 스피드 보여줍니다. 현슬기! 찍었어요! 박스 안쪽에 있는 페널티 스팟을 찍었습니다. 현슬기가 속도를 붙여가면서
끝까지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는 그 순간,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는데요. 류지수와 아스나, 아스나와 류지수. 천천히 시동을 겁니다. 아스나 갑니다. 아스나 슛! 벗어납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아스나입니다. 자,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렸던 아스나 선수인데 결국에는 이 페널티킥 놓치고 맙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먼 거리에서 연결합니다. 한채린 띄웠어요. 그대로 지나갑니다. 한채린의 낮은 크로스 그대로 지나갑니다.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서울시청 동료에게 이세진의 처리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박은선이 갑니다. 박은선에도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김혜린, 어허, 김진희가 처리합니다. 자, 무시무시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에 붙였던 박하연 선수인데요. 박은선이 머리로 떨궈 줬고 안쪽에서 유영화와 김진희 그리고 김혜린의 경합.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아스나에도 아크 정면 슈팅! 벗어납니다. 레이저 한 방을 보여주는 한채린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한채린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잡아놓고 바로 왼발 장전. 하지만 골대를 벗어납니다. 김진희가 준비합니다. 날카로워요. 헤더 떨어집니다. 박스 안쪽 다시 한번 걷어내는 심서연. 김혜지의 수비 다시 한번 김진희입니다. 김진희 크로스 올라갑니다. 가요! 아스나가 이번에도 놓칩니다. 오늘 김진희 선수의 이 오른발은 오토가 달린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아스나를 향해 감아줍니다. 헤더! 자, 지금은 서지현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이번에도 날카롭게 흘러갔는데요. 아, 이은지 선수 머리 맞았군요. 측면으로 그대로 박하연의 크로스 날카로워요. 떨궈줍니다. 박은선! 아하!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김혜리 골키퍼! 박은선의 결정적인 한방! 김혜린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정말 완벽하게 길을 모았던 박은선! 김혜린의 선방이 나옵니다. 코너킥 기회! 김은솔 그대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박은선 떨고 났습니다. 다시 한번 박은선! 자, 손에 맞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역습 기회 경주한 수원! 공격 숫자 4명입니다. 왼쪽에 김상은이 뛰어갑니다. 김상은 기회입니다. 김상은! 아하! 심서연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심서연이 발을 뻗어냈고 수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영실 감독은 이 판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이 장면이거든요. 자, 김혜인 선수의 이 손에 맞았다고 주장을 했던 유영실 감독이었고, 자, 이 장면 심서연이 끝까지 풉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처리합니다. 치열했던 양팀의 경기,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구군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일반부 3조 마지막 경기, 서울시청과 경주한수원의 경기는 최종스코어 2-1 경주한수원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6강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자, 두 팀 모두 전반전부터 정말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그리고 경기를